프롤로 치료를 창시한 해케 선생님은 그의 저서에서 관절의 가장 약한 인대가 그 관절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마디 신경외과 원장 심재현입니다. 프롤로 치료 후에 좋아지지 않는 이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롤로 치료를 여러 번 받고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멀리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프롤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치료가 과연 동일한 것일까요? 아마도 고농도의 포도당을 사용한다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는 것을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위는 단 한 곳에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고 한 관절에 있어서도 다양한 곳에 주사를 놓을 수 있고 그 부위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환자에 있어서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주사를 놓는 곳이 달라지는 맞춤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롤로 치료를 창시한 해케 선생님은 그의 저서에서 관절의 가장 약한 인대가 그 관절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프롤로 치료를 할 때 그 관절에서 가장 약한 부위까지 찾아서 치료를 해주어야 관절의 안정성이 회복이 되고 통증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관절의 아무 곳에나 프롤로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릎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릎에 프롤로 치료를 할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앞면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위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전체를 다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것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통증이 악화되는지,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악화되는지, 쪼그려 앉을 때 악화되는지, 구부릴 때 악화되는지, 엑스레이 소견은 어떤지, 초음파 소견은 어떤지, 이런 것에 따라서 치료하는 부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텐세그리티를 고려하여 치료 포인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텐세그리티라고 함은 무게나 하중이 전달될 때 어떤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지, 어떻게 분산이 되고 관절은 어떻게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여 치료를 하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는 맞춤 치료이고 그때그때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치료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무릎에 프롤로를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멀리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하였고 쪼그려 앉기 힘들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진찰상에서는 무릎의 뒤쪽에 압통이 있고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무릎의 후 외측 구조물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무릎의 전면부만 치료를 받았을 뿐 뒤쪽에는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뒤쪽에 병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이런 환자분의 증상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릎의 뒤쪽에 가장 약한 인대가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곳에 주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고안된 프롤로 치료는 전통적으로 촉진을 기본으로 한 주사치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손끝에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하여서 눈이 잘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촉진을 통한 프롤로 치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전돼 오며 손끝의 느낌과 바늘의 위치를 찾아가는 고도의 술기를 통하여 획득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바늘을 몸 안에 위치시키고 부위를 찾아가서 프롤로 용액을 주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그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훌륭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저의 스승이신 패터슨 선생님께서는 주사 바늘과 조직을 부드럽게 다루어서 주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늘을 부드럽게 다루어야 주사를 맞는 환자분의 통증이 덜하고 3차원적인 해부학적 지식이 충분해야 원하는 곳에 바늘을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곳을 과도하게 바늘로 터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사 후 통증을 줄일 수도 있고 중요한 신경과 혈관, 폐 같은 조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전한 고해상도의 초음파 장비는 진단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치료할 때 있어서 초음파 투시하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곳에 바늘을 안전하게 위치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증식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촉진에 의한 프롤로 치료와 현대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초음파 투시하 주사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롤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롤로 치료의 효과는 어디에 어떻게 주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